말씀 의지해요. 하얗기만 저리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슨 바람으로 쳐와도 너의 피한 곁에서 의지해요. 너의 피난 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 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슨 바람으로 쳐와도 너의 피난 처에서 의지해요. 두 손 높이 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하여 써주세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할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동의 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세상 끝날 때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능력이라.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이 해는 우리 인생, 평생, 일생 동안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기도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있고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연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항상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에 그분을 인해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행적,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완전하게 그분을 확신할 뿐 아니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남을 핥힌 피, 남을 헐뜯은 피, 이 손에 남의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린 지난 모든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에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년 새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것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했는데 이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새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면 씻어야 합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찌꺼기 다 긁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오늘 누구에게나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 가운데 반드시 진짜 가짜는 존재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청함 받았다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있습니까? 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너 마음은 세상 가운데 나가 있구나. 바로 그 사건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뒤에 최초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이 사건 그대로 옮겨오면 오늘 말씀하시는 안진맹이 신앙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맹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2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40여 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구약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병이입니다. 상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못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히 온전하여 지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걷지를 못해요. 정상적으로 못 걷습니다. 이 사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당 신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늘 이 사람 거짓 신앙입니다.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당에 앉아 있어요.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입니다. 오늘 택함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못 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마음에 세상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하신다고 골로새서 3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세요. 난 청함 받았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출세하는 것, 이 땅에 세상 무엇이 잘 되는 것, 이것밖에는 교회 나오면 여기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세상 탐욕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짜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어쩌면 수천, 수만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에 한 채널에 오늘 그 소리를 내가 듣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사이클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면 정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에 맞지 않으면 아무데로 돌려도 채널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농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농사, 밭, 어디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밭은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곳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겁니까? 구원의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알곡이 있고 죽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신다고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죽정이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밭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온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는, 오늘 예배 보러 가자. 당신은 구경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러 가는 사람과 드리러 가는 사람 전혀 달라요. 오늘 알곡과 죽정이 성경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죽정이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교회는 나왔는데 가라지가 되고 있을까요? 가라지와 죽정이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 다시 말해서 독성을 가진 보리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 먹으면 죽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아예 껍데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했습니다. 이 덧뿌렸단 말은 알곡들이 있는 곳에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군가 보았더니 주님이 이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하는 역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같은 바다 안에, 같은 복음적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해요. 가라지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지게 합니까? 내 옆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항상 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뜨립니까? 부정한 말로, 그리고 이간질해서 성도와 성도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 이것이 불법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을 가리켜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격이 달라집니다. 아홉 가지로 바꿔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여기 혈기가 없어요. 여기 시기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기 질투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불무불은 지옥입니다. 가라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곡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 가짜, 거짓, 진실, 그리고 빛과 어둠 반드시 이 시대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마귀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현장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은 두 얼굴로 나눠집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린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현장이 없었지만 2000년 후인 지금 그대로 교회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주님 얼굴에 침 뱉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침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질해서 살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교회를 찢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위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칭찬했고 주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정없이 주님 몸뚱이로 찢어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먹으로 쳤습니다. 교회를 주먹으로 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돌려 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몸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 그 사람에게 못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대못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라지대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제 알곡의 모습을, 내 사람을 소개합니다. 분명 저는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이 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다가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모진매를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가시럼 머리에다가 씌워놓고 계속해서 로마 군민에게 채찍질하면서 주님을 때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계속 쓰러지실 때에 로마 군병이 군중들 틈에 구경꾼같이 서있던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란 말은 강제적으로 지워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기 싫었습니다. 억지로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한 사람한테 갑자기 지울 때에, 강제적으로 지울 때 이 사람은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워졌습니다. 남이 지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신지 아세요? 교회 안의 직분자를 말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내 몸 가누기도 피곤한데, 내 생업에 바쁜데, 교회에 너무나 막중한 직분을 지워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워졌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불평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내려놓습니다. 대신 주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레네가 어딘 곳이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까지 왜 갔을까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밀려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대단히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끌려나와서 억지로 지어졌던 이 십자가 지고 그런 것 갑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직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말없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런데
교회 사이에 전해지는 그 이후의 역사를 자료를 보게 되면 알렉산드는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루프라는 이 아들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설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고 말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문안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당대의 최고의 사도이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 세찬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 이런 전무후무한 전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학설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한번 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를 축복을 합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을 지울 때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대신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짓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시밭길이에요. 때로는 욕을 먹습니다. 교회 편에 서고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 도와주다 보면 때때로는 시기 질투에 바늘 같은 것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반드시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섬기는 그 자리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말없이 걸어가는 십자가 무거워서 가다가 또 쓰러지더라도 이 사람의 성경에 단 한마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를 벗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각 교회에 계신다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에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 있는 로마 군인들 가운데 지휘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지금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재판받습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재판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직위 해제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게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크게 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농사꾼인데 자신이 농사를 짓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사만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방해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내가 온전하게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귀를 막아야 돼요. 자칫하면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교회를 나오기 싫어요. 부정적인 말은 대단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좋은 소리는 귀에 별로 남지 않는데 남을 비방하게 되고 남을 헐뜯는 소리는 사실이든 아니든 소위 말은 가짜 뉴스란 말이 있죠. 교회 안에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헐뜯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비방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한 단면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갈 때 방해하면서 말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 너가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 가지 마라. 너 같은 농사꾼이 따라가서 뭐 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해. 이 잠잠하라만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복음적으로 예수님으로 의미하고 엘리사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 줄기차게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마저 하는 말이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왜 따라오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세요. 반드시 그러면 이분은 성공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남을 참 많이 헐뜯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 가운데 곰곰이 돌아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소리 많이 한 것 같고 항상 남을 헐뜯는 소리 많이 한 것 같고 죄 짓는 소리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년 새해는 주여 나는 알곡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에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만약 주님 시신을 거두게 되면 같은 한패로 알고 이 사람 자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 그런 자리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 시신을 거두어서 성경 강좌입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무덤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 새 무덤,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듭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왜 무덤을 만들어 놓았냐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많은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훗날에 자신이 죽어서 안치될 무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진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하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 시신이 안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놓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몸은 교회라 말했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축복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는 저는 오늘 여러분 보면서 참 귀한 알곡들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두 가지를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누가? 마귀가. 뭘 못하게 하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제사는 예배예요. 시편 50편 5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다시 말해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이 제사를 막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폐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셨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데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안 드리게 하면 교회는 성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마비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한 푼 한 푼, 한 방울의 빗방울 같은 예물들이 모여서 구원의 농사를 짓습니다. 세계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적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첫 목격자가 바로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귀신 들렸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일곱 귀신 내쫓아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동묘지에 안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실 때 무덤 밖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도저히 못 잊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지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은 공동묘지 새벽에 성경 이런 새벽입니다. 미명이라 했습니다. 동이 터기 전입니다. 공동묘지 한 여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무서움도 없습니다. 공포심도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를 용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안치되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돌은 굴려졌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올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돌아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서 계신데도 주님이신 못을 봤습니다. 동산지기 다시 말해서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 시신을 가져갔거든 저게 가르쳐주세요. 저게 가르쳐주시면 제가 그 시신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미 사흘이 지나면서 시체가 부패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신이 된 시체가 된 주님 그 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여자입니다.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꼭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원했고 내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내 가정 이렇게 아시면서도 왜 한 가지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나는 늘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파도 나는 아랑곳 없어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사실 말씀이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되십시오.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세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되세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 중에도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